오늘은 지금 타다파니 숙소에서 란두루까지 가는 날인데. 어? 소 나온다. 이 몽키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일출을 보려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뒤편에 어제보다 선명하게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드디어 마르디 아니 마차푸차에도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뒤에 이렇게 일출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티 한 잔을 주문해서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타임랩스를 켜놓고 풍경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해가 다 떠올랐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첫 일출 봐서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헐, 이쪽도 보여요 이제. 이 산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맛있겠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란두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출이 굉장히 예뻤었고 이런 새소리도 나서 너무 평화로웠어요. 오늘도 역시나 오르막내리막이 조금 있는 길인데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출발해 볼게요. 안녕, 허스. 지금은 정글 숲을 가기 때문에 아직 모자는 필요 없다고 해요. 지금 타다파니 숙소에서 란두루까지 가는 날인데 2400m 정도에서 1500m 정도까지 쭉 고도가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쉬운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오! 어딨어? 이 몽키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 몽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나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눈에 담기지는 않네요. 근데 저기 간두룩 마을에 가면은 몽키들이 많아서 거기서 한번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다가 햇살도 들어오고 이렇게 꽃잎이 떨어진 것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지금 뒤편에는 이렇게 힐링이 되는 계곡물 소리가 나네요. 햇빛이 뜨거워서 모자를 썼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간두룩에서 이렇게 이 산으로 산책을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길이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트레킹을 즐기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다가 옆에를 봤는데 드디어 안나푸르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건 히온출리래요. 저거는 6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멋있어. 좋다. 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맑네요. 화장실 깨끗해요? 아니. 그냥 밖에서 놀았는데? 잠시 내가 또 노는 게 나을지. 빠빠로. 오.
이게 최대인가? 더 될 아까 더 컸는데. 응. 아, 커다라. 더 천천히. 와우. 더 천천히. 오. 굿. 와. 소리 진짜 크다. 여기는 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마을들이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두룩이 풍경이 좋아서 여기에서도 많이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두룩 전에 시간이 괜찮으면은 시간이 널널하면은 여기도 들렸다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어제와 다르게. 나마스테. 여기 간두룩 마을에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간두룩 빌리? 간두룩 빌리. 와우. There is Landing Village. Now we're going down there. Uh-huh. Very deep. And did it? 여기 간두룩 마을에서 이제 란두룩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마을이 너무 예뻐요. 햇빛도 짱짱하고. 야, 너 초디의 향신료가 있는 것 같아.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치킨 스파게티가 나왔어요. 여기 네팔리언들은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농업일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 간두룩 느낌은 약간 포카라 시내랑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겹고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시설도 깔끔한 편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란두룩 마을이고 여기 이제 이쪽 방향이랑 저쪽 방향이 나오는데 이쪽은 포타나 쪽으로 가는 쪽, 포카라 쪽으로 가는 쪽이래요. 저희는 일로 쭉 내려가야죠. 어? 소 나온다. 앞에 야크들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대박. 야크가 길을 터줬어요. 착하다. 이제 여기 계단식 밭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이 조금 흐려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 여긴가? 비 그쳐달라고 해줘. 비가 계속 내려서 이 우비를 입고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 만든 옷이에요. 지금 저기 밑에 있는 강이 저희가 첫째 날 퍼밋을 확인받았던 그 강줄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가방을 메고 떠나봅니다. 와, 다리 나왔어. 비닐봉다리가 앞에서 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이야, 멋있다. 힘들어. 하, 도착. 나마스테. 아, 드디어 도착했다. 힘들었다. 오! 오, 넓은디? 저기는? 화장실 없나? 못 봤네. There's no bathroom. 난 여기야. 오늘은 이렇게 침대가 3개가 있는 방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욕실도 있어서 좋네요. 근데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핫샤워는 잘 안 나온다고, 물이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양동이를 퍼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있어 여기. 얼마래요 이거? 400m? 레이드? 캐리비안 베이 가도 라면은 비싸지. 아, 비가 엄청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별이 아니라 마을 불빛. 이제 들어와서 쉬어보겠습니다.